보조 배터리 남는 거 없나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무슨 배짱으로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용산역은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여기 뭐 무슨 이렇게 있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저 뭐야 뒤에 뭐 이렇게 구름다리 같은 게 있네? 저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나? 실물이 더 잘생겼다고요? 팬분도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출연 한번 하세요.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팬이면 하세요. 싫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안 찍고 싶으면 돈 내세요. 목소리만 나올게요. 네, 목소리만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뭐 쉴만한 데 없나요? 혼자 오셨나요? 예. 여기 CGV 있고 안에 가시면은 예. 그 아이파크몰에 먹을 것도 많고 이게. 아, 아이파크몰에. 네, 쇼핑할 거 있으시고. 아이파크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말 그대로 몰이라 단어답게 안에 쇼핑도 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 그럼. 여기는 뭐 하다가 오신 거예요? 저 여자친구 놀러 가요. 여자친구랑요? 네. 아, 여자친구분 안에 계세요? 네, 방송 안 나오는데. 아. 인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걱정 마세요. 엔드게임 보러 가요. 엔드게임 보러 가요? 네. 그거 저 아, 스포로. 안 돼요.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타노스가. 아, 재밌게 보십시오. 예, 재밌게 보십시오. 난 영화 안 봤는데도 알아, 내용을. 그러면 아이파크 몰로 가볼까요? 아, 근데 저긴 사람이 많아서 못 찍겠다. 제가 있었던 데는 공영주차장이라서. 슬리퍼 신었냐고요? 뭔 슬리퍼야. 밖에 나오는데. 그, 배터리가 없으니까 보조 배터리 좀 갖고 오세요. 확 꺼진다. 방송 확 꺼진다. 보조 배터리 안 갖고 오면 확 꺼져. 출발해. 용산인데 지금 출발합니다. 됐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까 방송 끄고 구름다리 가는데 시청자분 만났거든요. 뭐 하나 사셨더라고요. 오즈모 뭐 하나 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안 준대. 그걸 왜 주냐고요? 나 주려고 산 거 아니야? 아이씨. 목말라. 커피 없나? 올 때 커피 좀 사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올 수도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면 다 알아보죠. 아까 방송 킬 때 못 보셨어요? 알아보셨잖아요. 저 지나가면 귓속말해요. 다 티나게. 수근수근 돼요. 역병 본 것 마냥. 어렸을 때 나루토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보루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울어. 어른이 되면 속으로 울어야 돼. 많이 울려. 아가야. 베이비라는 뜻. 어? 안녕하세요. 네, 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요? 배터리랑 보조 배터리 남는 거 없나요? 보조 배터리요? 네. 아마 안 남는 거라도 있나요? 안 남는 거 쓰던 거 쓰는 거 꼭 써야 저... 되는 거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무슨 배짱으로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영광이에요. 그 근처에 배터리 있으면 좀 사오세요. 오늘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노세요. 안녕. 잘 살아요. 안녕. 배터리도 없는데 오셨네. 다른 애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는 거겠지? 마음에 드는데 우는 애기도 있나?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울어. 감동해서 우는 애기도 있나? 없죠? 일단 저는 못 봤는데 너무 잘해줘서 감동해서 우는 애기. 감성 애기. 감성 애기 있나? 만화 소재인데? 이런 식으로 만화 소재를 얻습니다. 우는 애기를 보면서 불편할 때만 우는데 혹시 너무 감동해서 우는 애기도 있을까? 그래서 부모가 오해를 하면 어떡할까? 그치, 모유가 너무 맛있어서 울어. 아니, 이거 어때? 좀 클리셰인데 모유만 먹다가 분유를 먹었더니 울어 갑자기. 근데 엄마가 아, 분유가 맛이 없어서 그렇구나 해서 치웠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감동해서 운 거였어. 우리는 아직 감동해서 우는 거는 밝혀졌나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감동해서 우는 거라면, 우는 게 있다면 분유 먹였을 때 우는 아기가 실은 맛있어서 우는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소영이한테 물어볼까? 최근에 애기였으니까. 전직 애기였잖아 소영이. 애기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소영이. 한 5, 6년 됐네 졸업한 지. 애기 졸업한 지 5, 6년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경 났어요? 네. 재밌게 노세요. 4 플로어 Where is the bike from? I don't know. Goodbye. 나 안 수상해 보이나? 아니 물어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려고 하더라. 아, 안녕하세요. 갖고 왔어요?
아, 사왔어요? 미친. 와, 저 폰 뭔 줄 알고 사오셨어요? 아, 저요. 아, 그럼 뭐 사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또 배터리. 사오는 김에 배터리도 사오시지. 바빠가지고. 너무 더워서. 뭐 하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사 잠깐 갔다가. 회사요? 네, 퇴근하려고 이제 핸드폰 딱 켰는데. 네.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나와도 돼요? 아, 저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찍고 와요. 네, 찍으세요. 떨려가지고. 네. 찍으시고, 제가 아메리카노 사주셨으니까 적극 협조할게요, 사진 찍을 때. 네, 찍겠습니다. 하나,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회사 오늘 출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왜 출근했어요? 토요일인데. 아, 출근인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아, 나오라고 해서? 네. 얼굴 드러났는데 이렇게 네, 밝혀도 되나요? 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 가, 사치 가고? 갈 때까지 가고, 아무도 안 보시니까, 저 어리신 아, 분들. 이건 뭐예요? 뭐 샀어요? 아, 이건 오늘 이영자는 있잖아요. 이영자? 네, 이영자 맛집도 거의 듣다가 맛있다고 해서. 제 거 왜 안 샀어요? 이거 드릴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어떻게 먹어요? 반 쪼개 놨어요. 아, 뭘 쪼개. 아, 내가 어떻게 빼서 그걸.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네. 아, 가세요. 잘 가세요. 잘 먹을게요. 그래요? 네, 찍으세요. 근데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세요. 안 나오게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하나, 둘, 셋. 잘생겼어요? 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봤다고요? 재밌게 노세요. 자, 다음 분 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영화 보셨어요? 엔드게임. 아, 엔드게임은 이 친구는 안 봤어, 저만. 안 보셨어요? 타노스가. 재밌게 보세요. 네, 재밌게 노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안녕. 네,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만 찍으면 되나요? 네. 아. 제 아들 좋아해요. 아, 아드님이 좋아하셔서. 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뭐지? 하면서 그냥 찍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몰라. 근데 그냥 남들이 찍으니까 그냥 찍고 가요. 그냥. 일단.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셨던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 저 배터리가 34%밖에 없는데 이제. 아니,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 그것도 해야지. 휴대폰도 해야지. 방송에다가 배터리 다 쓰면 난 뭐해. 폰 하나 더 사라고요? 너 뭐라 그랬어? 어, 안녕하세요. 보고 오다가 왔어요. 네.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트위치에서. 아니요, 집에서요? 아니, 저 원래 커피하러 왔다가. 네? 쇼킹하러 여기 아, 알파크로 왔다가 근처 사시나봐요? 네, 저기 이촌동 살아요. 아, 그래요? 이촌동? 이촌동이라고. 아, 동구 이촌동. 네, 동구 이촌동 살아요. 저 방송하는데 잠깐 오세요. 어? 가도 돼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엄청 떨려. 되게 야구 잘하게 생기셨네요. 아, 진짜요? 네, 박찬호 선수 닮으셨어요. 저 구급 3개월 차예요. 그래요? 네. 닉네임이 뭐예요? 아유, 좀 부르기 어려우실 텐데. 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저번에 구독 소셔했다가 네. 영어 못 읽으셔가지고 제가 네.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바꿔요. 동부 이촌맨. 동부 이촌맨으로 바꾸세요. 자, 롤 캐릭터가 동부 이촌동. 네. 약간 그런 건데 네. 약간 그걸로 바꿀까요? 좋을까 그러면? 아니요, 그냥 동부 이촌맨. 동부 이촌맨. 만약 있죠? 네. 동부 이촌맨 2. 숫자 2. 동부 이촌맨 2. 아. 있으면 3. 아, 없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옛날에 에반게리온 유행할 때, 네. 그, 레이 알죠? 캐릭터. 저 그런 식덕 아, 몰라요? 몰라. 그, 파란 머리 레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레이 1 하면 있고, 2, 3 해가지고 레이 14, 17, 뭐 이렇게까지 간 애들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뭐 인조인간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예. 네. 저는 그러면 18호 좋아하니까 네. 동부 이촌맨 18호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데?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부 이촌맨으로 해서 네. 제가 외국 계정이라 가지고 네. 국내를 못해요. 후원을 못해요. 아, 외국 계정이요? 네. 왜요? 저 유학생이에요.
근데 여기 왜 있어요? 아니, 방학이니까 왔죠. 아. 지금 이 방학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유학 가셨어요?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랑 똑같은 행보를 걸으시네요? 약간 텍사스 가려고 생각하다가. 미쳤다. 네. 아, 진짜요? 오승환으로 유명한 그 세인트루이스 아세요, 혹시? 세인트루이스 구관, 킹관조. 네, 거기. 아, 킹관조 맞나? 아니, 오승환. 예? 네? 오승환이라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야구하시는. 아니, 그 캐릭터, 새. 세인트루이스, 새. 아, 예, 맞아요. 마크 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 되게 그거다. 엘리트다,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딱 느낌이 와요. 아, 그래요? 동부 이촌동. 미국. 네. 유학. 좋네요, 그 조합이. 아. 미국에 그것도 하세요. 많이 그. 지금부터 구독하라고? 예. 네, 전도도 좀 하세요. 미국인들한테요? 네. 이거는 이 정도 단계 됐으면 이제 종교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친장매 유튜브고 인터넷을 붙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네. 기운도 많이 받아가고. 네. 막 신신할 때가 침투를 보고. 네. 자, 그럼 상황극입니다. 제 외국 친구예요. 네네네. 침투부를 한번 전도해 보세요. Hey, what's up, man? Hey, what's up, man? 네. Hey, did you subscribe to 침창맨 YouTube on there? 아? 침창맨? 나 침청맨, 침창맨. 네. 저 침청맨이라고 안 했는데. 아, 약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하네, 백이네. 침총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아닌데? 뭘 안 했어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꼭 다섯 명 모아오세요. 50만 구독을 네. 제가 네.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 선물인가요? 제 선물? 아, 이거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아, 침착면 면도기 하나 드릴까요? 아, 이거요? 원래 저 주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비싼 거예요, 되게. 네,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면도기 필요 없지 않으세요, 이쪽에? 면도기, 예. 네. 아니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왜? 여기 라인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아, 네, 저도 여기 가끔 라인 정리하는데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네. 이용 시간 끝났고요. 더 아, 이용하시려면 예. 요금을 내셔야 되고. 아, 저 어떻게 비료 결제 하시겠습니까? 달러도 되나요? 예, 달러 됩니다. 거의 박스라고 하죠, 외국에서. 네, 박스요. 네. 아, 박스. 1달러 구원하겠습니다. 아, 1달러. 몇 분 연장인가요, 이러면? 5초요. 5초? 빨리 하고 싶은 말 하세요. 1, 네? 2, 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외국인 4, 친구를 좀 많이... 5, 그만. 가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봐요. 인터넷 아, 채팅창으로 보죠. 저 구독으로 꼭 할 때마다. 네. 동부이촌맨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동부이촌맨으로 하세요. 아, 유학생활도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 영상을 있으면 또 올게요. 네. 방송 키세요. 알겠습니다. 또 오세요. 네. 자, 다음 분 오세요. 얼굴은 싫어요? 그냥 그럼 옆에만 오세요. 안 찍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이거 쓰시던 거잖아요. 네, 저 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더 있어요? 네. 이만근! 아, 통닭천사를 너무 좋아해요. 아, 동생분이 통닭천사님. 좋아하고. 아, 네, 그래서 아, 알아야 듣고 있니. 예. 그래서 노량진에서 예. 자다가 누워 있다가. 아, 노량진에서 바로 출발. 아, 고맙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야, 이거 그냥 써도 될까요? 네, 근데 장항동 복지. 아, 그다음 안 읽었어요. 네, 네. 이 정도면 됐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그 깍듯하게 인사해야지,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끌게요. 배터리 받았으니까 이제 꺼도 되죠? 배터리 받은 걸로 나 혼자 진득하게 써야지. 아니, 배터리가 24%야 충전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게 더 빨라. 이번 기회에 야방 전문 스트리머로 변할까요? 야방인데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뭐 보여주진 않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게 좋아. 얼음을 더 먹을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아, 물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다 좀 따라주실래요?
방송 보고 오신 거예요? 방송 보고 왔어요. 아, 뭐 하고 계시다가? 그냥 주변에 있다가 혼자 있죠. 혼자요? 네, 뒤에 약속이 있는데. 아, 붕 떠서? 예, 붕 떠가지고. 그럼 옆에 앉으세요. 나와도 돼요? 나오는 것까지 상관없어요.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물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아, 구름 과자도 하나. 아, 구름 과자도? 저는 담배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피우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안 피우지. 선물이니까 받아둘게요. 아, 네. 이 주변에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원래 경기도 쪽 사는데, 원래 약속이 있었다가 갑자기 중간 약속이 지금 떠가지고. 경기도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수원 쪽. 어, 수원? 네. 제가 공감되는 바. 스몰 토크 한번 할까요? 네, 스몰 토크. 자, 친구들은 서울 살아요. 네. 그리고 나는 경기도 외곽에 살아요. 네. 위성도시에 산다는 얘기죠. 네. 위성도시에 사는데, 친구들이 이래요.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네. 그래서, 그럼 몇 시? 한 7시쯤에 보자 그래요. 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걸려서 네. 가요. 도착해요. 네. 홍대든 사당이든. 네, 네. 도착해서 밥 먹고 네. 커피 마시고 네. 1시간 반 놀았는데 네. 아, 잘 놀았다. 야, 애들아 헤어지자. 그래서 또 1시간이나 1시간 반 걸려서 집으로 간 적 있다 없다? 있다. 그 새끼 죽이고 싶었다, 안 죽이고 싶었다?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죽이고 싶었다? 이제 급하게 막 올라와서. 와, 나 옛날에 나 진짜 안산 살 때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그런 말 하면. 점심에는 무슨 약속이 있었어? 그것도 그냥 밥 먹는 약속. 밥 먹고. 아, 그러니까 약속을 서울에 올 때 한 두세 개를 잡아요. 그래야지 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호민충이에요, 호민충. 호민충이요? 네. 주호민 작가님이 약속 한 두 개씩 만들어요. 그날 겹치게 해가지고. 호민충이세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머리는 머리카락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호민충. 아, 그래. 근데 이해돼. 수원 살면은 그거 합법이야. 그쵸. 그걸 인정. 두 약속 다 친구? 예, 원래는 두세 개, 세 개를 잡았는데 중간 약속이 붕 떠가지고 딱 마침 할 거 없었는데 딱 쉬셔가지고 주변에 있다 놓았습니다. 나 하루에 네 탕까지 뛴 적 있다. 약속. 아, 네 탕까지는 없어요. 세 탕이 마지노선. 힘들어요. 세 탕을 뛰면은 이미 기운이 없기 때문에. 세 탕도 양심 없어요. 그래도.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세탕을 네. 해야. 아, 그래요? 그쵸. 아, 웃긴다. 세탕이면 진짜 바쁘겠는데? 그리고 이게 약속이 네네. 애매한 게 있다 보면 더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쵸. 더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 먼저 갈게 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말해야죠. 아니, 너네 서울 사는데 이 정도는 양보해줘야 돼. 아, 이 서울충들아, 어. 이렇게. 어디 수도권의 무성을 모르고. 아까 동부 이천동에 사시는 분이 한 분 오셨거든요. 아, 아까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 어색하게 봤는데 저만 아니까 아. 저만 그분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게 쳐다보고 말을 못 걸어서 아 하고 아. 그냥 갔어요. 그분은 아마 이 생각했을 거야. 뭐지 저 새끼? 이 생각 하실 수 있죠. 괜히 봐가지고 혼자 친근해가지고 어, 박찬호님 닮으셨다고 딱 봤는데 갑자기 쳐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갔는데. 보조 배터리도 가져왔는데. 네. 어떤 그 굉장히 그 고마우신 시청자분이 아, 예, 예. 노량진에서 출발하셔서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와, 미쳤다. 세탕 충치 하려면 필요해요. 오. 야, 씨. 닌텐도 스위치야, 뭐야? 그냥 맞으면 기절하겠는데? 세탕 충이라 이거 3만짜리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3만? 네, 3만이 3만. 보통 일반적인 이런 게 몇이에요? 한 2,500에서 한 5,000 사이쯤. 그럼 10배예요, 이게? 그렇죠, 아마도 아니에요. 아, 이런 건 얼마나 하나요? 별로 안 비싼데 사실 한 4에서 5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은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저 주실 생각은 없나요? 아, 주실 생각은 없습니다.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왜냐면 아직 뒤에 약속이 남아있고 네. 핸드폰 배터리가 끝나면은 계속 끝나기 때문에. 알 게 뭐야? 아, 알 게 뭐야. 좋은 마인드. 주세요, 저. 근데 이거 들고 다닐 거 있으세요? 이거 줄게요. 아, 그거요? 노량진에서 받아온 거 좋네요. 팬의 마음만 빼고 껍데기만 드릴게요. 아, 좋네요. 선배님,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데이트 하시네. 킹반트 커플이네. 네, 커플이네. 킹반트. 커플 주제. 한마디 하세요. 커플 주제. 그래도. 아, 선 안 넘으시네. 선 안 넘는 게 버릇이 되셨네. 보니까, 딱 보니까. 버릇이 됐어요. 지금 이미 좀 여기 오래 넘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대기가 있으면 그 해도 되는데. 오늘 대기가 없네요. 네, 지금은 아, 대기가 없고. 아까 막 줄 서 있다고 해가지고, 와 셀럽 하고 왔는데. 그리고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은 좀 부담돼서,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뭐. 딴 데 가서 쉬고, 좀 이따 다시 오셔도 되고. 거기서 뭐 관람하고 있어도 되나요? 네.
너무 좀 부담되죠? 뭔가 말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죠. 뭔가 여기 핸드폰 카메라도 있고, 채팅창도 있으니까. 네. 셀럽이랑 저렇게. 그리고 채팅창이 또 안 보여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보고 싶은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좀 쉬다가 또 오세요. 좀 쉬다가 뭐 사먹으세요. 네. 5분간 휴식. 복명복창 하셔야죠. 5분간 휴식. 네. 자, 이렇게 해서 초대 손님 가셨고요. 어, 또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뭐가, 여기서 먹어도 되나? 여기서 먹어도 되나?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까 제 거 쓰던 거. 죄송해가지고. 아, 새로. 왜 죄송해요? 쓰던 거 주셨다고 죄송하다고요? 네, 이거는. 너무 그거는데? 전 다시 사러 갈게요. 미쳤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새 거를 또 사오셨어. 아니, 기종을 몰라가지고. 아니요, 저 이걸로 충분한데? 아, 아니요. 이거 그냥 쓰세요. 아니요. 이거 쓰세요. 아니, 배터리랑. 오래오래 감상하셔야 돼요. 저, 자기 전까지 끊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폴더 인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너무 많이 사오셨는데? 어떡하냐, 이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김지호.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인사 잘한다. 잘생겼다. 안녕. 아, 지금 이것도 갖고 오셨고. 도레도레도 먹고. 야, 이거 씨.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것도 주시고. 하나는 드셨나 봐. 두 개 사셔가지고 하나 주세요. 거기다 배터리도 사오셨어. 이거 받아도 되나? 한, 나 때문에 한 4만원, 5만원 쓰셨겠는데? 이거 그 3만원어치는 동부이촌맨님이 보상하세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에이, 잘 먹겠습니다. 아우, 미쳤다. 이거 뭐야, 딸기가 아래 있었네. 아, 미친 맛의 쾌감. 근데 지금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충전이 안 된대요. 뜨거워서. 아이스팩으로 좀 차갑게 냉각하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아, 지금 앞에 계신 호민충님이 사와요? 갑자기 눈 마주치더니, 갑자기 나 있는데 사와야겠다니까. 갑자기 눈 마주치더니 사와요? 이러면서 일어나. 아니, 또 어떻게 제가 시킵니까? 예? 아, 하지 마세요. 사오지 마. 아, 사오지 말라니까, 참. 이 기계가 살려달라고 왜, 막 비명을 지르고 있어, 사실은. 휴대폰이 진짜 만지면 아, 뜨거워! 이 정도야. 아, 오셨네. 이 주변에서 아이스팩을 안 팔아가지고, 예. 아이스팩이랑 아이스팩을 팔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한번 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사주셨네요. 제가 그냥 받긴 미안하니까, 사인해드릴게요. 사인해드림. 오세요. 받을 곳이 없어요? 예, 받을 곳이 없어요. 받기 싫으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받기 싫어서 오지도 않죠. 받고 싶은 거죠? 아, 정말 받고 싶죠. 정말 받고 싶어요. 받기 싫은 거 같은데? 아, 정말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좀 심술나네. 받기 싫 테니까 더 해주고 싶은데? 아, 정말 받고 싶어요. 이제 끌 때 됐어요. 아, 사오셨지만. 괜찮네요. 괜찮아. 이거 시키고 나중에 켜야겠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용산역 심상맨이었고요. 그 수원시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이 뭐죠? 이입니다. 이요? 예. 아, 이수원 씨였습니다. 이수원 심상맨 안녕. 바이. 아까 이수원님 아시죠? 그 회원님 닉네임이 뭔 줄 알아요? 닉네임이 없다예요. 네, 즐거웠습니다. 닉네임이 없다니. 그리고 배터리 사주신 분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방송 끝나고 설레임 3개 주신 분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거기 어디냐고요? 용산이에요. 다음에 지역 이름만 말하고 찾기 어때? 침착맨을 찾아라. 찾으면 현금 드림, 이거 어때요, 이벤트? 현금 지급, 문상 지급. 현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문상. 그래서 못 찾으면은 추가 정보가 계속 하나씩 나와. 어때요? 배경 보여주면 못 찾을 리가 없다고? 배경 보여주고, 좀 이동해, 그리고.
침물고블린 어때요? 침물고블린. 옛날에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왜 내 거 베끼지? 왜 내 거 베껴서 먼저 하지? 일단 여기가 어딘지 맞추시면은 린정. 자, 이 소파 색깔. 소파 색깔과 이 배경. 엄청난 정보거든요. 이 배경과 이 소파 색깔 그리고 용산. 진짜 맞추면 린정. 진짜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용산 브이로그는 끝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킨 거예요.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을